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과 소유산 관광지 개발은 동두천시의 주요 현안들입니다.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현장 인터뷰에서는 민선식 도시개발정책단장을 만나 올해 동두천시의 주요 사업 계획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동두천시는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 도로망 구축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도 3호선 대체 우회 도로 일부 구간 공사가 보상비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국도 3호선 확장 공사가 우리가 저 97년서부터 추진하던 것이 저희 의정부에서부터 상패동 구간까지는 금년도에 다 완공이 됩니다. 근데 상패에서 청산 구간이 있습니다. 저희 동두천 구간에서. 그 구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보상비를 우리 동두천시에서 부담을 해서 도로 개설하게 돼 있는 부분을 그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저희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그동안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이제 도비와 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그 도로가 17년도 안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소유산권의 종합관광지 개발 계획을 좀 갖고 계신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그 소유산에 전에는 이제 소유산 그 입구가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풀장자리가 있어서 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축산 브랜드 타운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그 지저분한 곳을 정비를 해서 공원화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좀 지금은 주차장이라든가 그 공원 시설이 좀 많이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축산 브랜드 뒤쪽에는 어린이 박물관을 저희가 또 건립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린이 박물관이 건립이 되면은 그 저희 자유수호 포행화 박물관도 거기 건립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과 연계돼 있는 그러한 것을 저희가 이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그 맞은편 쪽에 산에는 저희가 그 임도를 조성을 해서 그 산림욕장을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산림욕장도 겸비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이 소유산을 찾으신 분이 소유산 정상을 안 올라가더라도 그 밑에서 이런저런 것을 보고 견학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가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국내 최대 규모의 박찬호 야구공원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 시에서는 지금 야구붐이 전국적으로 지금 붐이 불고 있는 이때에 저희 박찬호 야구 선수께서 저희 동두천을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동두천의 그 소유산 지역에 그 하봉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에 야구장을 자기가 건립을 해서 야구 동호인을 위한 시설을 하겠다는 제안을 저희한테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야구장을 6면을 저희가 만듭니다. 그래서 5면은 성인용이고 한 개는 어린이용으로 해서 야구장을 대단위 규모로 저희가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찬호 야구 선수하고 또 동천시장하고 경기도지사님하고 또 그런 그 야구장 만드는 데에 대해서 협약을 맺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월 중에 저희가 이제 그 도시계획이나 법적 절차를 좀 이행을 한 후에 3월에는 저희가 그 산지 개발에 따른 그 인허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조기에 마무리를 해서 금년 한 4, 5월경에는 저희가 사업을 착공을 해서 금년 연말에는 좀 그 박찬호 야구장을 그 개장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수해로 많은 고통을 겪어왔는데요. 그 수해를 당하기 전에 예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해 예방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네. 그때 저희가 수해를 굉장히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내수로 인해서 그 시가지가 침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펌프장이 15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15군데 펌프장이 있는데 그 펌프장 용량이 좀 적어가지고 시내에서 물이 내려오는 부분을 신천으로 퍼내야 되는데 그 퍼내는 시설의 규모가 적어서
용량 증설 공사를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용량 증설 공사를 지금 15개 펌프장 중에서 7개는 완료를 했습니다. 7개는 완료를 했고 5개는 금년 6월 안에 저희가 완료할 계획에 있고 3개소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으로 내년도에 이제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 6월에 완공이 되면은 12개가 완공이 되는데 그 부분이면은 주요 그 내수로 인한 침수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완벽하게 지금 금년도에는 마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도로망 구축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